얘기 나왔던 그 서베이, 펀드 매니저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큰 돈의 움직임을 잡고 가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의 매력도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들이 고민하는 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나스닥과, 나스닥 좋긴 한데 그 중에서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제일 고민이 된다라고, 맞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들만 보면은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계속 갔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 고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의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런 성장주들이 더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어쨌든 뭐 카카오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된 거 보이고 LG화학, 삼성, SDI 이런 쪽의 종목 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매수 주체들은 계속해서 가는 종목 매수하기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어떤 종목은 아직도 겁이 나서 어떤 매수 주체들은, 그러니까 수급 주체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역시 김세현 연구원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잘 나옵니다. 네. 자, 오늘 시장도 좀 강한 흐름입니다. 사실 어제는 두 가지를 봤거든요. 사실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경제 재개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뉴스 보면은 일본도 경제 재개 하는데 자화자찬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코로나19 확진자 뭐 많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네. 아무튼 그거보다는 경제 재개 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백신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예. 뭐였죠? 갑자기. 모더나? 모더나 말고. 아.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시험 들어간다고. 여러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미국 거 맞죠? 예, 예, 맞습니다. 미국 거에서 그 파우치 그 소장이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예. 그 미국에서 지금 백신 후보들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들 몇 개 골라서 그 미국 전역에.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 예. 전체적인 그런 대규모 임상 실험을 진행하겠다. 그럼 그 샘플들이 더 많을수록 네. 더 백신이 더 승인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 미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적극적인 예. 그 노력들이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네. 파우치가 일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인 좀 백신이 더 빨리 개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뉴스 플로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종목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장중에는 하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네. 거기서 들었던 어떤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보면 게임의 체인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시의 체인저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신을 꼭 어느 한 기업에만 뭐 오로지 거기만 네. 보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라도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또 하나가 램데시빌은 치료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쪽 보니까 우리나라 질본에서도 이거 지금 사용을 할까 말까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네. 거기서는 정식 승인 지금 미국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그런 부분의 분위기가 투자 심리를 많이 그래도 완화시키면서 어쨌든 걱정할 거리도 많지만 네.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건 그냥 저의 네, 비주얼이고요. 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오늘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 이유들이 몇 가지 찾아보면, 일단 유럽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유로스탁스 50 지수가 2.3% 맞아요. 급등했고 네, 네. 정말 유럽 증시가 오랜만에 2% 이상으로 반등을 한 모습이 보였고 네, 네. 그 계기는 독일의 IFO 기업 환경 지수가 그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예, 예.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릴 게 그 경제 지표가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로부터 좀 달라졌습니다, 시각이. 아. 예, 이렇게 경제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네. 만약에 오늘 저녁에 나타날, 발표할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또 잘 나오면 미국 증시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재를 계속 받아들이는 시장이 계속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시각이 바뀌셨어요, 공부원님은? 그래도 그 기존에 네. 그런 그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면, 그 최악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시장은 조금 어차피 안 좋게 나타날 지표였다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일단 외면했는데 일단 처음으로 네. 이렇게 큰 지표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이 약간
그 중요한 그 날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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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개인적인 그런 견해 말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예상치보다 좀 어느 정도 지금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예상치보다 한 5포인트 정도. 네. 이렇게 좋게 나왔구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응했다는 점에서 일단 좀 오늘 미국 증시에 네. 대한 흐름도 좀 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잠깐만요. 나스닥 선물 쪽 한번 볼게요. 나스닥이라던가 지금 현재 시간에 걸려서 진행 다 좋긴 좋아요. 1.9, 1.8 2% 내외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네. 국내 증시에 좀 들어왔다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지표가 하나 발표됐는데 네. 국내 지표 중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비슷한 흐름 보였습니다. 그 지난달에는 최악의 그런 70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77포인트 약 한 10% 정도 이렇게 개선되는 흐름 보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아시아 증시에서 대부분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홍콩 증시 역시 최근 네. 들어서 좀 주목이 많이 네. 되고 있는데 금요일 날에는 -5% 그쵸? 그 이후에는 네. 어제는 약간 보합권 오늘은 2% 상승 올라가고 있어요. 약간 홍콩 이슈도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뉴스 플로우에 그 압도당하고 있는 거죠. 네. 압도당한다. 예, 네. 그 표현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질 만한 이슈가 나오는데 어디서 리오픈이 되었다든가 경제 재개만 네. 얘기가 나오면은 다 커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예. 대해서 뉴스플로우를 좀 보면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그 유명 투자자들이 발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그렇게 홍콩 이슈를 크게 벌릴 그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 없다. 왜냐하면 오늘도 올해 또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발언을 많이 했어도 실질적인 그런 조치는 조금 없지 않을까. 그 발언에 비해서 그런 시각이 조금 더 커지면서 네. 아 그래도 홍콩 그 이슈는 그 어느 정도까지만 그 생각하자라고 해서 코로나에 좀 더 집중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 재개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 근데 사실 투자 심리는 요즘에 괜찮지? 아까 그러니까 심리 지표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았나요? 심리 지표라고 하면 그 뭐 빅스나 예, 그렇죠. 아니죠. 변동성 말고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네. 경제 지표에서 나온 건 지금은 나쁘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기대는 계속 신뢰 그러니까 실물 지표 말고 심리 지표는 보여준 것 같은데 이제 V자를 조금 그리고 있죠. 그 소비자 지표들. 아, 그러니까 V자를 그리고 있는 게 그게 더 그게 조금 좋아 보였고 그리고 또 뉴스플로우들 중에서 네. 그 온라인 데이터 업체들이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최근 그 식당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항공 수요가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그 지난달에 비해서 그 최근 2-3주 동안 식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밥 먹으로 이제 네. 외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제 활동을 시작하기 네.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보이면서 이런 거에 더 낙관적인 뷰들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했군요. 이제 V자로. 그러니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좀 더 빠르게 급속도로 좋아질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좀 한 것 같습니다. 오늘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 증시 전체가 좋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시장도 이머징 마켓 도와주는 것 같죠? 네. 지금 유가가 강해요. 네, 계속적으로 강하고. 뭐 러시아 쪽에서 감산했어요? 다음 주 초에 네. 그 죄송합니다. 그 네. 6월 네. 6월 9일과 10일에 네. 오PEC 회담이 있는데 네. 거기서 추가적인 감산 기대감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 회의 계획은 일단 지금까지 감산에 합의한 양이 있고 그것을 더 지속할지 아니면 더 확대할지 논의를 할 예정인데 시장은 좀 감산 양을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상품 시장에서 또 금에 대한 흐름도 좀 금의 그 약세가 조금 강세를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상품 시장에서도 리스크 온 그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달러가 좀 주춤하거든요. 그러니까 99 정도 되면 달러 인덱스는 99인데
이 정도만 돼도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달러 강세 계속 진행이 되는데 100만 안 넘어도 된다 싶어서 여기에서만 있어달라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상품 시장이 움직이고 이머징 마켓이 강하고 대체적으로 달러는 조용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또 시장에서는 또 이것저것 안 좋은 걸 쫓아내는데 오늘은 좀 그렇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뭐 더 소식들 좀 더 점검을 하거나 정리를 해야 될 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오늘 1%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오늘 그 중국의 중앙은행 이강 총재가 발언이 있었습니다. 향후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강력한 부양 정책을 할 것이니까 약간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 그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특히 그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매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추세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증시 특성상 하단이 조금 더 강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은 밀레니얼 세대의 지금 엄청난 주식 투자와 네. 우리는 이제 우리 역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 워낙 거기도 이제 개인, 그러니까 이제 본토 증시는 네.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도 또 그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아, 수급이 좀 어느 쪽에서 얘기가 되는지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들어봤고요. 코로나 쪽 얘기도 우리 오랫동안 많이 안 했는데 코로나 사망자 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나 봐요, 미국 쪽도? 네, 미국은 예. 그 2개월 내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게 어제는 523명으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감염자 수로는 피크가 거의 3만 3천 명이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1만 9천 명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에서 아직은 미국이 하루당 신규 감염자 수는 거의 1, 2건인데 네. 2위가 중요합니다. 2위는 지금 브라질이거든요. 네. 브라질에서 최근 들어서 감염자 수가 급증적으로 증가하면서 거기는 문제가 정부라고 합니다. 그 볼소나로 대통령이 경제 폐쇄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병원들은 난리 났고 그 신흥국에다가 그 인프라도 잘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그리고 아, 병원 또 인프라? 예, 네, 시스템. 워낙 예. 또 파티하고 이런 걸 즐기는 문화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려울 거고 문화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네. 브라질의 그 확진자 수라든가 감염자 수가 이게 좀 뉴스 플로우가 좀 보이고 있는데 네. 또 금융시장은 또 상반되게 그 피크가 좀 지나긴 했거든요. 브라질의 하루당 최고 그 감염자 수는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만 명에서 2천 명이 좀 내려온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는 4%나 브라질이 급등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픽아웃 되는 구간에서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 시장의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적인 움직임도 필요한데 돌아서는 거, 네. 턴어라운드 되는 거, 위쪽이 됐든 아래쪽이 됐든 그때에 대한 반응들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건 피크아웃이 아까 지금 이제 고점을 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레전드님. 예, 노바백스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장중에 떨어지긴 했지만 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백신과 관련된 얘기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 이런 점도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